제약한테 직접 물어봤어요. 아이스크림도 금방 먹고 하듯이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희 대머리 블로그 통해서 질문 주신 분 있어서 답변 드릴게요. 은성님이 로게인 폼, 미녹시딜이죠. 거품으로 나오는, 3일 전에는 폼 형태, 거품으로 잘 나왔는데 오늘은 엄청나게 흔들고 사용하는데 폼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전용 용기에 담자마자 녹아버리네요. 제약회사에 직접 물어봤어요. 아이스크림도 금방 녹고 하듯이 이 거품이 빨리 녹는 거죠. 그리고 거품으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. 액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. 온도가 많이 높은 곳에 있었을 때는, 그때는 냉장고에 30분 정도 전에 넣었다가 빼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제약회사에서. 그러면 거품으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. 액체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우리가 폼 쓰는 이유는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인데, 액체로 나오면 기존의 미녹시딜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. 저는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상온 보관해도 되는 약일 뿐이지 냉장 보관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약은 아닙니다. 그래서 냉장 보관하셔서 쓰시면 더 좋겠고요. 한번 써볼까요 진짜? 항상 열 때 힘들어. 됐습니다. 거품으로 잘 나오네요. 잘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액체로 더우면 나올 수 있다는 거. 거품 한 김에 좀 바르죠. 뭐 나오는 한 김에. 저는 앞쪽이 좀 취약해서, 나머지는 정수리 하마쪽에 옆쪽에 도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질문에 답 되셨죠? 쓰고 할게요. 질문에 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